안녕하세요. 온도맨입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비행을 하러 왔어요. 2022년 11월 10일 토요일 비행 영상입니다. 특성상 남동풍 이륙장이고요. 오늘 기상 예보는 바람이 예보상으로 세게 나왔어요. 그래서 비행 나오신 분들은 틈새 비행 바람이 세지기 전에 너무 무거운데? 혹시나 틈새 비행 재밌게 될 수 있나 하고 그런 반신반의하면서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행을 안 나오고 그동안 못했던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비행을 많이 못 나왔어요. 오 씨발. 오늘은 예보대로 이렇게 바람이 세긴 셌지만 리치 비행하기에 딱 좋았습니다. 그리고 좀 까다롭긴 했어요. 가스트가 셌기 때문에. 바람이 세다는 건 이제 돌풍, 가스트를 말하는 건데, 가스트가 불 때는 이제 세고, 상승 구간도 제한적이었고, 그래서 좁은 구간에서 이제 버텨야 되기 때문에, 글라이더가 여러 대 떠 있을 때는, 좀 까다롭죠, 비행하기가. 근데 서로 양보하면서 비행하면은, 그래도 한두 시간 아니면은 뭐 한 시간씩, 뭐 두 번, 이렇게, 재밌는 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조건에서 비행을 해봐야 또 도움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비행 영상이 길으니까 오늘 주제는 넘어지거든 뭐라도 주워라 라는 그런 주제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삶이 녹록하진 않죠. 그런 녹록치 않은 삶을 살면서 스트레스 해소도 하고 운동도 하고 여가생활도 즐기고 그러려고 비행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리 끊어놨구나. 제가 오늘 사용할 장비는 지니레이스 4하고 지니레이스 4 미디움 사이즈. 안녕하세요. 그리고 날개는 엔조 3. 여태까지 계속 탔던 엔조 3. 윈드셋 꽂아놨어요. 115kg짜리 챙겨가세요. 미디움 사이즈를 가지고 하고 탔어요. 비행을 했습니다. 오늘은 바람이 세다고 예고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고무다라 가을은 하실 건가요? 이제 다 지나간 것 같아요. 좋은 기상은. 그래서 이제 뭐 XC 이런 거는 뭐 잘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세글라이더는 좀 아끼느라고 집에다 잘 모셔두고 홈글라이더 가지고 이제 올 겨울이나 초봄까지 비행을 할 겁니다. 아시죠? 저기 주차장을 여기 이제 현지 팀만 올라와야 되고 나머지 이제 오시는 팀들은 저 밑에 거기다가 대놓게 좀 이렇게 부탁을 올렸었는데 그걸 어떻게 이해했나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그 확인을 못했어요. 그렇게 어제 얘기할게요. 얘기하고 하냐 그랬더니 얘기 못하고 그냥 왔다 그러더라고요. 전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에다가 왼쪽에 큰 거를 해놨는데 흰색이 많아서 그런가 표시가 잘 안 나요. 일단 테스트 보고 가시고요. 눈 가운데 잘 보시면은 왼쪽 큰 거에 빨간 거 조금 달려있는 게 보일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자유비행 팀장님이 주의사항을 말씀하셨고 간단하게 말씀하셨고 이제 앞으로 비행할 때 저 공격 빨리 저기 세팅해. 다른 항공장처럼 여기도 신고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천안시 패러글라이딩 협회에다가 2시간 전인가 24시간 전에 미리 명단을 제출하고 어느 팀 몇 명 명단까지 제출해서 이제 이렇게 하고 비행을 하게 됐어요.
여기 남동풍 이륙장은 사유지가 껴 있어 가지고 여기 현지팀이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유지 그 땅 주인이 민원을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주의사항을 이렇게 전달해 주고 하는데 뭐 지킬 건 지켜야죠. 활공장 비행을 이걸 서로 자기 욕심만 내세우고 그러다 보면 비행도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그래요. 바로 나가버려. 자, 제가 부메랑 11을 세글라이더로 이제 겨울이니까 겨울에는 이제 뭐 장거리가 안 나오고 겨울에는 또 얼마나 좋은 건데 왜? 봄은 거친다고 하죠. 겨울에는 바람이 세요. 뭘 이것저것 타면 안 되게 타던 건데 봄시비 타기 전에 이걸로 계속 탔던 건데 그래서 이제 저는 엔젤3로 요번 겨울에는 엔젤3로 날 거고 그러니까 이제 핏불도 구매랑 펜을 갖고 나왔어요. 구매랑 115짜리 미디움 사이즈고 구매 타야지. 저 엔젤3 네. 저도 엔젤3도 115kg짜리 미디움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탈 하네스는 진입했고 미디움 사이즈고 지금 바람 세면 우리... 더 못 나가. 지금 나가야 돼. 글라이더 돌고. 그렇지. 핏불 같은 경우는 지금 비행 경력이 25년이 넘었습니다. 비행 경력이 25년이 넘었고 그 다음에 꾸준히 25년 동안 꾸준히 비행을 했어요. 꾸준히 비행을 했고 지금은 선수용 글라이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멋있게 보이진 않을 수도 있는데 핸들링도 굉장히 잘해요. 외국에서 바람 적당히 세게 부는 날 글라이더 핸들링 해갖고 말뚝에 올라가고 몰라요. 지붕에 올라가고 이런 것도 다 할 줄 아는 친구입니다. 실력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과묵하고 겸손하고 그래서 그렇지 옛날부터 이제 비행 배운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타는 거니까 익숙해갖고 그런 건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도 그러더라고. 피플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뭐 밝히려고 하고 막 그 낮은 그 저기 뭐야 경력 가지고 뭐 이렇게 훈수를 두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자기가 나가세요. 듣기로는 이제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가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뭐 그냥 말 안 섞고 그냥 자기 비행만 묵묵히 하고 있는데 지금 저하고 같이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하고 우리 팀에 들어와서 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딱 좋네. 저는 안 그렇죠. 저는 이제 저보다 경력이 낮아도 비행을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잘하거나 못하거나 배울 거는 있다고 생각하고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같이 비행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핏불도 저하고 같이 비행을 하면서 저도 좋고 핏불도 좋고 서로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고 우리 레전드 형님도 마찬가지. 나가는, 레전드 형님하고 둘이 비행하는 거보다 레전드 형은 어딨냐? 비행 잘하는 핏불이 하나 더, 한 명이 더 추가가 되니까 더 비행이 즐겁습니다. 87번 엔저3 이륙했어요. 핏불 글라이더도 87번. 레전드형 글라이더도 87번. 제가 탔던 겁니다. 레전드형 글라이더는 두 대나 87번을 보셨어요. 제가 리그전 나갈 때 다 갖고 나갔던 글라이더고. 핏불 구매랑 캔은 저것도 제가 늘고 좀 갖고 나갔던 글라이더예요. 지금 이렇게 했어요. 생각보다 바람이 그래도 저기 세니까 리치가 되더라고요. 리치가 되는데 상승되는 구간은 이륙장 부분 저기 한두 군데 제한적이죠. 지금 고도는 빡빡 안 올라가지만 바람이 세기 때문에 상승되는 구간에서는 글라이더 팍팍 들어 올립니다. 지금 여러 대의 글라이더가 섞여 있어요. 이럴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좀 늦게 올라가더라도 열이 빵 튀어주면 그거 자꾸 빨리 올라가서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사면에 다닥다닥 붙어 있을 때는 좀 늦게 올라가도 되고, 저는 양보하면서 앞쪽에서 고도를 유지하는 편이에요. 지금 선수형 뛰면서 문제가 안 되는데, 급이 틀린 글라이더들이 있기 때문에 속도나 회전 반경,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같이 섞여서 비행하면은 좀 위험할 수가 있어요. 돌발 상황에 대처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웬만하면 초급용 글라이더가 오면 제가 피합니다. 피하고 먼저 좋은 전륙자들 같은 경우가 있을 경우는 이제 먼저 올라가라고 또 그 상승 구간을 제가 거기 가서 혼자 독차지하거나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이렇게 여럿이 글라이더가 이렇게 비행할 때는 서로 양보해가면서 비행을 해야 돼요. 나만 양보해서도 안 되겠지만 상대방도 양보를 할 거예요. 그러다 이제 부닥치거나 이제 방향이 엇갈리면서 이렇게 저기 할 때, 혼자 비행을 할 때는 서로 피해가면서 해야 문제가 없습니다. 훈련도 안 되고. 조금 늦게 올라가는 것 뿐이지, 먼저 올라간 사람 있으면 그만 또 한가해지고 또 올라가고 하면 되니까, 순차적으로 올라가면 되니까, 비행은 함께 하는 거고, 서로 양보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야 재밌고, 초급자나 중급자나 상급자나 선수나 다 같이 재밌는 비행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릿지 비행이에요. 고도가 이렇게 막 1000m 이상씩 이렇게 올라가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이륙장 인선 위쪽으로 올라가서 조금 더 올라갔을 뿐이에요. 릿지 비행은, 계속 거기서 거리 같은 고도가 안 올라가는 데서 버티는 것도, 자꾸 해봐야 돼요. 해봐야 되지. 안 해보고, 그냥 날 좋은 날만 와서, 열 빵빵 뛸 때 고도 잡고, 이렇게 XC하고,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애플링 하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고,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약간 날이거나, 무풍이거나, 바람이 너무 세면은 안 해는 게 맞죠. 이제 될 것 같으면은, 해도 상관없어요. 언젠가는 한두 번은 겪어야 될 일이에요. 비행하다 갑자기 돌풍을 만나는 경우가 있고, 바람이 갑자기 세지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이제 빨리 착륙을 해야 되죠. 안전하게. 비행은 내가 상대방을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고, 상대방과 같이 할 수 있는 게 목적이 돼야 됩니다. 물론 저기 유구전이나 월드컵이나 이런 시합에서는 개념이 틀리죠. 사람들은 흔적을 내고 상대방을 이겨야 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 동네에서 비행하면 그렇게 하면은 동료도 없고 친구도 없고 험악하고 경쟁만 있을 뿐이에요. 잘하는 사람이 팀에 분명히 있어요. 잘하는 사람은 그 어느 팀에 가나 그 팀에서 제일 비행 잘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같이 다니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그 사람 쫓아다니는 만큼 비행 실력을 키우고, 실력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잘 맞아요. 그러면 장비도 또 따라줘야 돼요. 상대방 선수는 아주 비행 잘하는 사람은 선수용을 타는데, 내가 완투톱 타고는 못 따라다니잖아요. 어느 정도 레벨을 맞춰서 같이 비행하면 재밌어요. 그리고 오늘 비행 끝나고 제가 이렇게 커피를 마시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살다 보면은 힘든 일도 있고, 아픈 경우도 있고,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러브러브님이 아파갖고 요즘 병원에 2번 정도 입원하고 계속 몸 관리를 하고 계신데, 그나마 이제 비행할 수 있을 정도로 몸이 되니까 그것만 해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형님도 그 정도
관리하고 몸 관리 잘 하셔가지고 오래오래 비행하셔야죠. 그때는 여러 가지 일도 그렇고 힘든 일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으면은 방에 처박혀가지고 해결책을 아무리 찾아봐야 더 우울해지고 더 나락으로 떨어져요. 실패를 교훈 삼아 뚜을 털고 일어서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것도 좋죠. 보통 그렇게 하기도 힘들죠. 근데 이제 오늘 제가 비행하면서 논의할 거는 이왕 실패한 거, 이왕 안 좋은 기상에 비행하는 거, 그거를 빗대어서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넘어질 때도 있잖아요. 뛰어갈 때도 있고 날아갈 때도 있고 우리는 늘 날지만 넘어지고 이렇게 좌절하고 했을 때 그대로 포기하고 아니면 그 슬럼프가 너무 길어지고 그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훌훌 털고 일어서는 것을 앞서서 넘어졌으면 뭐 주위를 둘러봐서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동전이라도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뭐 물건이라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하나라도 주스라는 거. 그러니까 넘어지면은 넘어진 김에 뭐 하나 주자. 주서라. 그거는 이제 나한테 도움이 될 거를 하나라도 만들자는 얘기죠. 그게 오늘 비행 끝나고 이제 식사를 마치고 커피를 마시면서 차를 마시면서 차집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말귀가 저를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이런저런 비행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것처럼 힐링되는 건 없어요. 비행기 잘 자서 힐링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서로 모여가지고 사심 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리고 얘기 들어주는 거, 그만큼 사람들을 마음을 편하게 훈련시켜주는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말은 두서없이 할게요. 어차피 영상은 필요해요. 저는 뭐, 최소한 편집을 해서, 제 동영상이나, 이렇게 필요한 동영상을 틀어놓고, 지금 마음이 안정되더라고요. 저는 그 6시간 반짜리를 1년 넘게 봤어요. 그 마우로 형제가 비행한 거, 저기 알프스에서 비행한 거, 그게 6시간 반짜리에요. 그걸 갖다 1년 동안 매일 봤습니다. 매일 보고, 그래도 질리지가 않았어요. 하여튼, 그래서 저는 영상을 이렇게 비행하는 영상을 끝까지 계속 올리는데, 이게 길고, 뭐, 지겨우신 분은, 뭐, 그냥 건너뛰게 하면 돼요. 오늘 바람 쎘네? 그리고 이렇게 하고, 어디 안 가고, 여기 내렸는데, 안 보셔도 상관 없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올려요. 그래서, 비행 영상만 올리면, 지루하니까 거기에 저도 스트레스 안 받고 그동안 하고 싶었던 얘기, 하지 못했던 얘기 이런 것들을 이제 나레이션을 통해서 하는 것 같아요. 제 경험상 저도 힘든 시기를 겪었어요. 저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살면서 힘든 시기도 오고 일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비행적으로나 뭐 이렇게 슬럼프가 올 거예요. 아주 힘들고 어떤 경우는 이제 죽고 싶을 정도로 무서운 분들도 있고 제 얘기는 그럴 때일수록 밖으로 나와야 돼요. 야외로 나와야 돼요. 좁은 데서 벗어나야 돼요. 방구석에서 벗어나서 햇살 좋고 공기 좋고 이런 데로 등산도 괜찮고 자전거 라이딩도 괜찮고
나오면은 어느 순간 해결책이 보입니다. 어느 순간 마음을 비우고 머리를 비우는데 내가 왜 이 생각을 못했지? 등산을 하면서 걸어가다가 그런 생각도 들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륙장에 와서 준비하면서 이륙을 하면서 또 착륙을 하고 토플라이더를 준비하면서 되면서 문득문득 아이디어 같은 것이 많이 떠올라요. 그래서 저는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많이 도움을 받았고, 이게 또 맞는 것 같아요. 과학적으로도 이 하나 연구, 이렇게 뇌를 연구하고 했을 때 해군대보다 야외 탁지도 시원하고 햇살이 좋고, 그런데도 이제 내가 스스로가 편안한 상태에서 새로운 생각, 아이디어들이, 반짝이는 아이디어들이 많이 생각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왕 넘어진 김에 넘어진 김에 뭐라도 줍자. 넘어진 거를 그냥 털고 일어나는 것보다 그냥 그거를 뛰어넘어서 넘어진 김에 넘어진 것보다 몇 배의 점프를 해보자 라는 의미에서 뭐라도 줍자 라는 그 주제로 얘기를 무서없이 할 거예요. 비행 얘기도 같은 맥락입니다. 비행도 기상 예보상 따고 예보를 보고 오늘 비행은 해봤자 도가다지 10만 개 넓을 이렇게 유도도 안 올라가고 바람도 세고 그렇게 하고 다른 일을 하는 것도 좋죠. 좋은데 비행하는 사람은 비행을 안 하면 못 살아요. 어차피 비행을 안 하더라도 나와서 운전을 해주고, 진짜 날 좋을 때 1년에 두 번만 비행을 해더라도 평생 동안 비행을 합니다. 1년에 두 번 하거나 한 번 하거나 그 사람들도.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매주마다 계속 비행을 했죠. 핏불 정우규 같은 경우는 25년 이상을 무사고로 계속 비행을 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꾸준하게 비행을 했고 내공도 쌓이고,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주위에서 비행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로 다치는 경우가 있어요. 사고는 피할 수가 없죠. 운전하면서도 사고가 나고,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자전거 타다가도 넘어지면 되게 심하게 났습니다. 그냥 걸어가다가 발을 헛디디면 발 부러지고 발 붕가고 뼈에 붕가고 다치려고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하면 많이 다치죠. 그래서 비행을 안 다치고 꾸준히 비행하는 것만큼 좋은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실력이고, 그것이 바로 운전기이고, 그것이 바로 판단. 그런 노하우들이 계속 쌓일 때 순간순간 대처 능력이 현명하게 대처가 되기 때문에 안전 비행이 되고, 남들이 봐서는 참고 비행도 타고 매주 비행이 미쳐가지고 매주 비행이 한다. 해외날도 시간 되면 또 비행을 하고 그러다 저는 큰 코 다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큰 코 안 다쳤어요. 여태까지 제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또 몇 명 있어요. 그런 분들이 레전드 분도 거기에 포함되고
25년, 30년씩 비행을 했는데 한 번도 안 다치고 계속 꾸준히 비행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 덴데미를 떠나서 그런 것들이 노하우고 실력이 진짜 진정한 고수라고 생각해서 얘기 드리는 거고, 비행하는 사람들은 우리 저기 리그전 선수 중에 일요일만 우리 저기 리그전에 출전하시는 최진욱 선수라고 있어요. 선수 저기에서 리그전 나가는 최박사라고 해서 한의학 박사라고 합니다. 최진욱 선수가 한의사죠. 제가 비행할 때 익성산에 얼마 전에 나와서 가끔 나와서 일요일날 같이 비행을 하는데 농담삼아 이런 얘기를 했죠. 이분은 여기 한의학 박사니까 몸이 안 좋으면 저기 얘기를 해라. 그래서 해답을 알려줄까 무조 진찰을 해줄거다 다 그랬는데 의문현답이라고 그 최진욱 선수가 한 말이 아주 멋졌어요. 비행하는 사람들은 몸이 안 좋아야 이거 죽었다. 모든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체형은 여러 가지 생겼지만 마음의 병은 없다. 스트레스를 풀기 때문에 비행을 하는 스트레스를 풀기 때문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다 한번 알아드리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웃으면서 농담사만 해보니까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넘어지더라도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는 게 바로 자연인 것 같아요. 자연에서 뛰어나가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예요. 자연으로 다시 살아가려고 거기서 해답이 나오고 좋은 것 같습니다. 계속 더 깊이 들어가고 더 이상 깊이 안 들어가고 하여튼 야외로 나오세요. 방구석에 처박혀 있지 말고 나와서 비행을 하던 안에서 맑은 몸을 쓰이고, 그리고 비행을 하시는 분들은 꾸준히, 평일에 비행 못해더라도 주말 비행자들은 주말, 휴일, 일요일 중에 하루는 비행을 해야 돼요. 그래야 장갑이 유지되고, 그리고 이제 비행을 못하고 출근하고 근무하는 날은 또 비행을 공부를 하죠. 내가 그동안 체력이 부족하면 체력을 키울 것이고 그래서 이제 꾸준히 하죠. 비행을 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고 운동을 하면 비행이 좀 더 쉬워집니다. 제가 처음 배울 때는 어떤 분들이 이런 하시더라고요. 비행 선배들이 비행은 말이야 체력이 필요가 없어. 운동 안 하고 아무리 몸이 아파도 비행은 체력하고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 나는 초보였지만 웃겼어요. 왜 체력하고 상관없을까요? 비행은 달리기, 100m 달리기나 축구나 뭐 이런 것처럼 격렬하게 몸을 쓰지는 않지만 몸의 균형을 균형 감각과 모든 감각을 사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체력 소모가 많습니다.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신적으로 체력 소모가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장점이 빨리 에너지를 소모하는 그 운동 같은 거, 공격하나 축구 같은 거 이런 건데 선수 굉장히 짧죠. 하지만 비행은 마라톤처럼 꾸준하게 운동과 끈기로 이렇게 저기를 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나이 들어서 나이가 오래
60대꺼, 70대꺼 이렇게 먹어도 자기가 체력 관리만 꾸준히 해준다면, 그러니까 좀 오랫동안 비행을 할 수 있는 게, 그, 패러글라이더, 비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그, 베이스는 체력이죠. 체력이 돼야 정신력도 받침이 되고, 정신력이 받침이 돼야 또 정신건강도 좋은 거고, 그래야 또, 최진혁 한의학 박사님이, 말했듯이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고도를 이륙장에서 제한적으로 상승되는 곳에서 지금 여러 대의 글라이더들이 조금씩 올라와서 30톤으로 올라와서 30톤이 1.5톤으로 올라와서 높습니다. 그래서 고도를 이륙장 위에서 조금 높여서 이쪽으로 건너오고, 오늘은 이제 남동풍으로 이륙을 했는데 지금 그냥 남풍이 셌어요. 이 산등산으로 보면은 지금 바로 보는 거 앞에서 바람이 가로로 이렇게 바람이 부는 게 아니고 세로로 본다고 생각합니다. 세로로 바람이 부기 때문에 상승되는 구간이 제한적이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이쪽으로 넘어오면 조금 유리합니다. 여기서 능선에 못 올라타면 창문 할 데가 없어요. LD가 안 나오는 글라이더, 조금 더 글라이더는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LD가 안 나오는 글라이더. 그래서 충분히 받고 이쪽으로 나와야 이렇게 그냥 할 수가 없어요. 하늘은 그냥 예보처럼 먹구름이 찍고 있고, 그러면서 그 정도는 아니에요. 이렇게 간간이 햇빛도 나고, 이렇게 상승되는 구간도 있고. 그렇다고 이제 바람이 너무 세갖고 비행 못할 정도는 아니에요. 자, 위치 타기는 딱 좋습니다. 딱 좋고. 다들 보통 오늘 비행 나오신 분들이 거의 뭐 1시간씩 두 번씩 비행하신 분들도 있고, 2시간 하신 분들도 있고, 자기가 질리지만 않으면 계속 비행을 하죠. 웨이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글라이더의 조건은 미디움 사이즈고 맥시멈 115kg 짜리인데, 소급용 같은 경우는 그 범위 안에서 적당히 위쪽으로 맞춰서 타면 크게 무리는 없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무게를 잘 맞춰야 돼요. 그래야 글라이더 성능도 잘 나오고 스피드도 잘 나오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아요. 자기한테 맞는 그 웨이트를 자기가 찾아야 돼요. 같은 글라이더 비슷한 몸무게를 운영하는 사람들끼리 대화를 해서 데이터를 찾아가지고, 이게 사람마다 또 틀려요. 특성상 타이트하게 백신으로 비행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조금 남기고 비행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많이 남기고 비행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상이 다 틀리니까, 기상이 안 타고 그러면 가볍게 타는 게 당연히 힘들 거다는 거죠. 맥시멈이나 오바로 타면은 약간 바람도 안 불고 열도 없는 데서는 그냥 쫄이죠. 그냥 가라앉죠. 근데 기상 조건이 오늘은 바람이 약해. 열이 없어. 오늘 하루 종일 열이 없고 바람이 약하고 그런 날은 한 번도 못 봤어요.
바람이 약했다가도 햇볕이 빵 나면서 열이 세게 다시 좋은 기상으로 회복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바람이 약했다가도 세지는 경우도 있고, 바람이 셌다가도 또 약해지는 경우도 있고, 아주 여러 가지 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리 바람이 약하니까 웨이트는 충분히 물 다 비우고 그렇게 비행을 할 거야. 이제 남들보다 고도도 빨리 올라가요. 떠다니면서. 근데 이제 햇볕이 나오고 너무 빡빡 피고 바람이 또 불기 시작합니다. 열이 있으니까. 전진이 안 되네.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남들은 이제 고도 잡고 악셀레이션 하고 쭉쭉 나갈 때 너무 가볍게 탄 나머지 고도는 잘 잡고 유지는 잘 했는데 이제 전진이 안 돼. 남들보다 느려. 그러면 손해죠. 그러니까 타협을 해야 돼. 약할 때나 셀 때나 어느 정도 아주 작은 범위에서 몸무게 변화를 줘야 돼요. 너무 많이 주면 안 되고. 저 같은 경우는 뭐 물을 차본 적이 없어요. 거의 물 안 차고 하네스 무게나 짐 무게로 그냥 갖고 다니는 짐 그거 무게만 해도 좀 미디움 사이즈가 거의 꽉 차니까 그렇게 항상 그렇게 비행하니까 꽤 불편한 건 못 느껴요. 그리고 요번에 하네스를 바꿨어요. 바꾸면서 하네스 무게가 조금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제 체중도 중간을 하고 때문에 115짜리보다 그래도 여유가 있게 5kg 여유 있는 글라이더로 생각을 했습니다. 거의 2km는 거의 뭐 큰 차이는 아닌데 그래도 비행하기에는 굉장히 편해요. 그러면서 이제 글라이더 한 대 갖고 계속 비행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보통 2대, 3대 갖고 계속 같은 종류, 같은 CCC니까 그거 갖고 번갈아 가면서 비행을 계속 했어요. 여러 가지 글라이더로 번갈아 가면서 하는데 그래서 3대는 너무 많고 2대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2대는 있어야 하나는 뭐 진짜 중요한 날 좋거나 시간 나갈 때 타면 되는 거고 나머지 하나는 평상시에 연습용으로 타면 됩니다. 겨울철 같은데 SC 하거나 시합이 안 열릴 때는 그냥 이렇게 타던 글라이더 갖고 그 난감 유지하고 그런 날은 리치를 한 시간씩 타면서 리치 비행하는 거 서로 비행하면서 서로 이렇게 피해 안 주고 여러 대가 같이 비행하는 거 이것도 다 배우는 거예요. 터득하는 거예요. 그냥 넘어진 김에 뭐 하나라도 건져야죠. 구성해야죠. 그리고 평상시 자기가 리치가 안 됐으면 이런 날 리치 연습을 하는 거야. 그리고 제한력이지만 상승 구간이 있는 데서 서클링도 안 부족하면 서클링도 하고 서클링은 날 그날 하는 게 다 틀려요. 진짜 뭐 바람 적당하고 햇빛 계속 있고 그냥 돌리면 올라가는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비행을 자주 못해요. 1년에 날 좋은 날이 얼마나 되겠어요? 기상 예보로도 뭐 따지면 뭐 바람이 세서 안 돼, 해가 안 나서 안 돼, 비가 와서 안 돼, 비 예보가 잡혀 있어, 안개가 많이 꼈어. 그런 핑계 따지자면 비행할 수가 없습니다. 장마철에도 틈새 비행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리고 뭐 어차피 비행을 할 거면은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해서 감각을 유지하고 또 비행을 하기 위해서 꾸준히 운동도 해주고 체력도 관리를 하고
좋잖아요. 뭐 지금 오늘 여기 하는데 뭐 평생 비행 하면서 할 얘기고 같은 얘기 좀 뽑아가면서 계속 얘기할 것 같아요. 누구나 그리고 뭐 제가 말하는 거는 팀 비행 우리 팀하고 우리 동네 비행 혼자 얘기하는 겁니다. 시합 비행은 또 얘기가 틀리죠. 시합 비행은 경쟁이고 시합 비행은 내가 1등을 하는 걸 목표로 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선수들이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죠. 장비를 날개, 특히 날개 같은 경우는 최신 날개로 항상 최상의 상태로 해서 이제 시합을 나갈 것이고 물도 이제 좀 사이즈 넉넉히 해서 물도 차고 그래서 이제 유리한 조건에서 비행하려고 하고 경쟁이기 때문에 사실 리그전 가면은 스릴은 있어도 재미는 없습니다. 이제 리그전은 나가게 되면 중독이 돼요. 또 베를린 선수들이 베를린 막 해서 또 거기서 또 올리고 또 다음 파스로 타고 이런 게 동네 비행을 하다 보면 또 그런 게 그리워져요. 그리워지고 또 선수들하고 같이 비행을 하게 되면 전부 다 내노라는 동네에서 비행하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 많은 글라이더가 베를린을 타고 그래도 다 이렇게 잘 됩니다. 다 충돌하지 않고 이렇게 펜터를 피해가면서 잘 해요. 또 그런 게 또 비행 갈등을 해소하기도 하고 평상 국내에서 할 수 없었고 리그전에서 하게 되고 해야만 되니까. 그리고 뭐 이 싫으면 안 해도 돼요. 하다 중간에 와도 돼. 내가 어디 소속된 선수도 아니고 꼭 1등을 해야 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남들하고 비슷한 조건으로 그냥 그냥 해다가 싶으면 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뭐 테스트 파일럿도 아니고 그 글라이더 소속된 선수도 아니고 뭐 그러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리그전은 그냥 리그전에 소속된 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나가는 테러에 대한 스탠드라는 날개 장비에 대한 뭐 이런 거 유행이나 트렌드를 알기 위해서 그 비행 갈등을 해소하는 거하고 꾸준히 나가는 거고 진짜 재미있는 거는 그 동네 비행에서 우리 같이 비행하는 팀 동료들 재밌게 실시를 한다거나 이렇게 좋은 날에 같이 나란히 주고 받으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또 서로 열을 찾아주면서 또 멀리 XC를 하고 이런 것이 진짜 레이저 비행이고 아주 재밌어요. 상대방과 서로 교감도 되고 이런 거에서 진짜 즐거움이 있고 그렇죠. 그런 즐거움을 알아야 또 선순환 구조가 계속 되는 겁니다. 이게 계속 얘기하지만 안 다치려면 꾸준히 비행을 해야 되고 꾸준히 비행을 하면 실력이 늘고 실력이 늘면 안 다치고 또 비행을 하려고 운동을 또 평상시에 또 계속 해주고 몸 관리를 하다 보면 건강도 좋아지고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연에서 태어나서 자연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건강하게 건전하게 이렇게 잘 놀다가 가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이왕 실패한 거, 이왕 날 안 좋은 거, 이왕 넘어진 거 앞에 뭐 만 원짜리 양배추와 한 입이라든가 뭐 자기가 그동안 갖고 싶었던 뭐라도 떨어져 있으면은 그거 하나 주시면 좋잖아요. 이왕 넘어진 김에 무슨 돌멩이 하나 주셨는데 그게 뭐 엄청난 값어치 있는 수석이구나. 돌, 옛날 뭐 그런 거, 보물 같은 거. 얼마나 생각만 해도 좋습니까? 이런 마음가짐으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넘어지는 게 아니라 그리고 비유한 비행을 나왔으면은 고도가 아마 1500m, 2000m, 3000m 올라가도 다 연습이 되는 거고, 일단 이륙을 해야 연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실전이죠. 연습이 따로 없습니다. 실전이 연습이고, 연습이고, 실전이 예, 비행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선순환적인 구조적인 얘기를 계속 하는 거고, 일단 영상만 보면 너무 재미없잖아요. 자본도 들어가는지 제가 구조한 길냥이도 쇼트 프로로 유튜브에 가끔 올라와요. 그리고 제가 근무하는 옥상 축구장만한 옥상에도 길냥이가 한 마리 애기어스카이프 올라와가지고 거기서 살고 있어요. 얘는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심심한 것 같은데 내가 뭐 고양이 마르고 그러니까 심심하냐고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하더라고. 그래도 잘 살고 있고 유튜브에 듣고 오는 애도 눈치껏 잘 살고 있습니다. 마음이 안 돌려가지고 행복하냐고 물어보고 싶고 대답을 안 해요. 저는 행복합니다. 비행도 이렇게 하고 우리 비행하는 사람들은 행복하죠. 저희 주기적으로 좋았어요. 자, 오늘 주저리주저리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남은 비행 영상 알아서 편집해서 보세요. 감사합니다. 원더맨이었습니다.
Thank you.
러브러브님 일단 벌판 쪽으로 쭉 빼세요. 빼서 하강되는 데서 고도 충분히 처리한 다음에 뚝방 근처 논까지 다시 와서 여기서 랜딩 할게요. 바람 세지고 있어요. 자, 러브러브 형님은 거기서 견제만 조금 중간 정도 하고 정풍에 맞춰 놓고 있으면 그대로 내려올 거예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정풍에 글라이더 맞춰 놓고 저기 논에 윈드색이 있어요. 정풍에 맞춰 놓고 견제 조금 중간 정도까지 그럼 그대로 내려올 거예요. 그대로 앞으로 전진하면 조금 더 잡으면 돼. 조금 더 잡고 그대로 자 그렇게 하면서 정풍에 맞춰서 그대로 착륙할게요. 나이스 파워 이민수님 나이스 됐어 다 랜딩